봉슈아 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세레몽드의 셰프 이소라입니다. 2022년 파리 근교를 포함한 공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상을 받은 맛집 7곳을 함께 가볼까요? 1956년 시작된 깍둥은 22년 크루아상 1등뿐만 아니라 파리 올해의 제과점 8등, 21년 파리 올해의 빵집 7등을 수상한 상당한 이력을 가진 곳이랍니다. 지금 1등 크루아상부터 먼저 잘라볼게요. 텍스처가 너무 좋은데? 저는 크루아상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어요. 신세계 맛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크루아상 자체가 이제 기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루아상 중에서도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힌 맛이에요. 13년부터 22년까지 1등부터 5등을 모두 수상한 뚜뚜뚜 뉴빵은 크루아상뿐만 아니라 바게트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맛집이에요. 이 경연대회의 우승컵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두 번째 크루아상 잘라볼게요. 지금은 3등한 크루아상을 먹으려고 하는데 뚜뚜뚜 듀빵이라는 빵집에서 샀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딱 알맞는 맛이에요. 크루아상에 따라서 약간의 그 짭조름한 맛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살짝 짭조름한 맛이에요. 그래서 한 입 먹자마자 이거다, 나의 인생 크루아상은 요 아이다 라고 느꼈던 크루아상입니다. 쉐무니에는 파리 17구에 두 개의 매장과 갤러리 다파이트 식품관 매장이 있어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빵집으로 22년 크루아상 경연대회 5등을 수상했답니다. 이거는 5등 크루아상이에요. 쉐무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맛을 먹었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우유식빵 같은 굉장히 맛있는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크루아상입니다.
프레데리코 민 셰프의 이 빵집도 6인용 빵집이에요. 22년에는 6등을 수상했지만 21년 크루아상 1등과 동시에 바게트 1등으로 엘리제궁에 납품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빵집 중 가장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는 셰프님의 공간이랍니다. 지금은 6등한 빵집에서 산 크루아상을 먹어볼 텐데요. 아까 푸가스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상 받은 곳인 만큼. 꺼내볼게요. 6등 크루아상은 부들부들해서 식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버터의 기름진 맛이 저에게는 좀 강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크루아상이었습니다. 레스토랑과 동시에 운영하는 이 빵집은 22년에만 무려 3개의 상을 받았어요. 크루아상 7등, 갤레트 데 호아 4등, 일드 프랑스 최고의 제과점 6등을 수상한 실력 있는 제과제 빵집이랍니다. 7등한 크루아상 빵집인 메종 루바에서 산 크루아상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메종 루바의 크루아상은 오늘 먹은 다른 크루아상이랑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까 구입했을 때 갓 나온 사과파이가 있어서 이제 같이 담아서 주셨는데 그 무게에 이제 크루아상이 눌리는 바람에 그 결이 많이 뭉개졌어요. 그래서 정성껏 만드셨을 셰프님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이 크루아상은 그런 일반적인 결이 살아있는 크루아상이라기보다는 좀 맛있는 브리오슈 빵을 먹는 인상을 받았던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 8등의 로레뜨는 원료부터 품질까지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곳으로 이곳 역시 다양한 상을 수상한 맛집이에요. 지금은 8등한 로레뜨의 크루아상을 한번 먹어볼게요. 로레뜨의 크루아상은 다른 크루아상에 비해서 단맛이 좀 더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안은 굉장히 촉촉한데 그렇다고 해서 버터의 기름진 맛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혔다고 생각되는 크루아상입니다. 떼브낭은 규모가 꽤 큰 가족 경영 기업 빵집이에요. 22년 크루아상 9등을 수상했고 그 규모만큼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떼브낭이라는 빵집에서 산 빵 한번 먹어볼게요.
이 크로아상의 특징은 다른 크로아상보다 좀 탄력 있고 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겉에가 약간은 질길 수도 있는데 안에가 쫄깃한 편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언제 가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랍니다. 이 맛집들에게 상을 준 곳은 바로 크앙파리 제과제빵사 연맹인데요. 1801년에 설립된 이 연맹은 파리 최고의 크루아상을 뽑는 꽁꼬 듀 메어 크루아상 드 파리라는 이름의 이 경연대회를 매년 주관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크루아상 번외편과 함께 리츠파리 호텔의 펑수아 페레 셰프님 디저트로 돌아올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